오늘 수트 좋다. 수트? 응, 멋있다.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? 아니, 뭐 별로. 콧노래를 부르셔서. 내가? 네. 언제? 방금. 신난 거야? 멋지다고 칭찬받아서? 그래서 콧노래 부르고? 나 미친 건가? 칭찬을 하도 못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니면. 미간 봐라. 뭐가 마음에 안 드네. 곧 한번 뒤집어지겠다. 5, 4, 3, 2, 1. 퍼스널 쇼프룸을 하나의 아트 전시관처럼 꾸미겠다며. 작가 인지도도 그렇고 색감도 우리 PSR 인테리어랑 안 어울리잖아. 눈 세모로 쫙 뜨고 참 못했다. 못했어. 저러니 내가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그러지. 그래, 이거지. 웬일이래? 신났네? 나쁘지 않네. 왜 이래? 왜 웃어? 정신 차리자, 진짜. 야, 너 지금 위험하다. 원래 배우들도 막 사랑하는 연기하다가 진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고 그러잖아. 현빈, 손예진을 봐. 그런 거 전혀 아니야. 전혀 아닌데. 운동화를 사줬다고? 아유, 가만히 있어도 가라고 만든 게 에스컬레이터인데. 뭘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. 그래, 진짜. 조심해! 방금 누가 소리 지르지 않았어? 그러게요. 아니, 어떤 미친놈이 백화점에서 소리를 지르지? 부인님, 도와드릴까요? 이거 240 있나요?